광주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요원 김향희 정신보건 간호사. 60대 조현병 사례관리 대상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뭐 하셨어요? 오늘은? 조현병이 발병하면 무기력해져 위생관리에 소홀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드셨어? 네. 설거지 잘 하셔? 네. 이렇게. 김 간호사는 먼저 설거지 시범을 보이며 사례자를 독려합니다. 고기 갖고 놔둬버려. 이렇게 해서 깨끗이 하고. 네. 우리 이제 다른 얘기 할까요? 네. 네. 전문 요원의 중요 업무 중 하나는 사례자의 상태 체크. 약이 짝꿍이 안 맞아. 네, 나 봐봐 이제. 큰일 나. 자, 큰일 나요. 얘는 30호. 전형약. 30호요. 내가 방금 쉬었어요. 5, 6, 7, 8개가 먹었어야 되는데 안 먹었어. 이거 뭔 일이에요, 지금 이것이. 처음 나랑 만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신이 나타나고 괴롭게 하고 귀신이 막 나타나고 괴롭게 하고 옆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민원 넣고 막 시끄러웠잖아. 기억나죠? 그렇지. 나가서 잤으면 돼요. 약을 소홀히 하면 곧 재발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깁니다. 며칠이 지금? 그러다 보면 한 시간은 훌쩍 지나갑니다. 그리라고 생각해요? 절대 빼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지난번처럼 똑같아져요? 네. 귀신하고 놀아야 돼. 안 돼요? 아셨죠? 김 간호사는 조현병 외에도 자살 시도나 우울증 사례자 관리도 함께합니다. 함께 말을 섞고 마음 나눌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살만한 이유가 됩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이제 약 한 80여 명 되고 있는데 그중에 좀 집중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한 10몇 명 돼요. 그분들은 보통 1, 2주에 한 번씩 뵙고 있는데 일상생활 잘 하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이 일하는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북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2년 정신건강 시범 사업이 실시되면서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직원도 2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중 국가 공인 자격을 갖춘 전문 요원만 23명이라 됩니다. 시범 사업 실시 이후 1억 5천만 원이었던 예산이 15억 원대로 올랐습니다. 2년간 보완된 건가요? 광주의 모형을 다른 곳에 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 왜 광주 같이 못하는데? 라고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예산을 투자해야 되고 또 그 인력들이 그런 게 익숙해지도록 기다려주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고 저는 고용의 안정성이나 대우의 보장도 매우 필요한데 소신껏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행정 쪽에서 이게 정신건강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주 북구의 자살예방센터 24시간 응급 개입팀이 운영됩니다. 경찰로부터 응급 상황 지원이 요청됐고 전문 요원은 이전의 상담 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잠시 후 곧바로 대응에 나섭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시스템이 진주에도 있었다면 어땠을까? 현재 우리나라 조현병 치료 체계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생각해요. 암과 신체 건강처럼 조현병도 치료의 골든타임이 있어서 초기에만 치료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질병이거든요. 어느 한쪽만 노력으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건강보험도 국가재정도 보건재정도 복지재정도 함께 늘어날 필요가 있다. 참사가 일어난 진주의 정신건강 인프라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센터 인력 한 명당 사례관리 대상자는 약 180명. 안인득은 대상자로 등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제 180명이라는 수를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거는 그냥 이름을 내가 다 알고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숫자가 주어졌을 땐 그 안에서 내가 작동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지금 요즘에 조현병 있는 분들로 인해 생긴 사건 때문에 지금 이게 올라와서 그렇지 최근 올해까지만 해도 지금 자살로 포커스가 되게 많이 가 있었어요. 포커스가 자살로 가 있다가 중증 터지면 또 중증으로 가다가
이렇게 이제 조현병 관련해서 응급입원 이런 게 자꾸 부각이 돼가 불과 한 1년 사이에 아주 다루기도 조심스럽게 다루고 하지만 그 예전에는요 그냥 일반 범죄자처럼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혀놓고 수가 한쪽 치고 앉혀놓고 있다가 하나 주고 커피 주고 조용해지면 뭘 한 거예요? 가서 자라하고 보건소 불러봤자 안 나오니까 밤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게 이슈 됐으니까 보건소든 건강센터든 부르면 밤에 당직이라도 오든지 아니면 응급 입원해 주세요 하고 우리한테 요청도 하고 하는데 그 이제는 사실 그런 게 없었어요. 인구 한 명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을 살펴보면 인천과 경남은 2천 원대 가장 높은 광주 예산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게 사람 가려서 오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 국민들 전체의 문제예요. 예, 내 가족 누구라도 아플 수 있고요. 그런데 이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이 예, 전국적으로 지금 평균 예, 3천 원대면 3천 원대. 2년간 보완된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견을 계속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한국정신의학회나 이렇게. 저희는 학회는 이야기했는데 네. 복지부는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괜히 하는 이야기다라고 했거나 조금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복지부가 너무 이번 치료를 줄이고자 하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또 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복지부는 늘 기재부 핑계를 대더라고요. 본인들은 하고 싶은데 국가가 예산 안 잡아준다고 또 복지부는 그 핑계를 대서 모든 대책이 제대로 시행이 된다 해도 예산의 준비라든지 인력의 확충이라든지 시간이 걸리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진주권을 전후로 볼 때 일선의 지금 치안 요원들과 우리 정신보건센터 요원들의 가중되고 있는 현장 출동량이 4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그 전에 반복되는 어떤 위협이나 지역사회 것들이 그냥 지나치던 것이 이제는 관리망에 걸려들기 시작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을 낮추는 데 기여를 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억지로 그 부족한 인프라를 가지고 이걸 지탱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확충해야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